저것은... 어? 어, 안 돼! 어? 저기,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내 물건을 꿀꺽했거든? 얼른... 어? 부딪히겠어!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잠깐, 다른 것들은 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지? 부딪히지도 않고 말이야. 이것도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군. 좋았어, 그렇다면? 우와! 왜 울고 있니? 내가 잠깐 소파 위에서 놀고 온 사이에 바닥에 있던 우리 가족이 사라졌어. 바닥에 모여있던 가족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먼지 가족을 납치한 범인은 바로? 납치당한 게 아니야. 저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자유를 찾아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미 모두 떠났으면 어떡하지? 이제 여기에 나만 남아버렸어. 걱정하지 마. 나도 마침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저 안으로 들어갈 참이었거든. 내가 소식을 전해줄게. 어, 근데 우리 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어, 그건... 이 킥보드를 타고 가면 돼. 우와! 야호! 자, 이제 다시 운행을 시작해볼까? 누구? 나치 이건데? 아, 아까 길을 막던 장애물이구나.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장애물? 저희는 잃어버린 물건과 가족을 찾으러 왔어요. 어? 어, 앞에요! 부딪히겠어요! 걱정 말라고. 어?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자동으로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말이지, 이 로봇 청소기도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벽이나 장애물을 인식했단다. 그렇게 힘들게 청소를 했지. 하지만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로봇 청소기는 벽에 부딪히지도 않고 장애물도 스스로 피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단다. 이 로봇 청소기 안에는 다양한 센서가 다양한 일을 하는데 나는 그 중에서 장애물을 피하는 일을 주로 하는 3D 센서야. 아, 센서! 근데 센서로 장애물을 어떻게 피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의 빛을 쏜 뒤 그 빛이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전면에 장애물을 확인했지. 그러나 그 빛은 오직 한 군데만 닿을 수 있었어. 이렇게 하나의 점만으로 장애물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었지.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몸, 3D 센서! 짜잔! 3D 카메라 등장! 우와! 그 3D 카메라라는 건 일반 카메라랑 뭐가 다른 거죠? 직접 비교를 해볼까? 저 앞을 봐봐. 똑같은 모양의 인형 두 개가 있어요. 아, 그래. 일반 카메라로도 모양은 충분히 알 수 있어. 하지만 이 3D 카메라로 보면 모양은 똑같지만 하나는 얇은 종이 인형, 하나는 두툼한 솜 인형. 인형 두께가 다르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지. 이렇게 렌즈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들의 눈처럼 물체의 깊이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아,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래. 이 3D 카메라를 통해서 장애물과의 거리, 장애물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장애물의 깊이감까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나로 인해 이미지를 3D화할 수 있는 기술이 이 로봇 청소기에 장착되었다고나 할까? 약간 좀 자화자찬 캐릭터 같은데? 아무래도 좀 그렇지? 무슨 얘기하니? 대단한데요? 마치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같아요. 그건 우리 형이 하는 일이지.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의 센서, 얼굴 인식을 하는 스마트폰의 센서,
모션 캡처를 하는 TV 앞에 센서. 다 우리 형제들이란다. 손님이 왔나? 여기는 내 룸메이트 라이다 센서. 어? 훌라후프를 하고 있네요? 훌라후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밖에다 계속 빛을 발사하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360도로 빛을 발사하여 주변 벽이나 장애물과의 거리 또는 굴곡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 또 우리는 힘을 합쳐 일을 하기도 하지. 바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아, 지도? 근데 무슨 지도요? 이렇게 우린 둘이 함께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만든단다. 장애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교하게 피하기 위해서지. 우리는 매번 움직일 때마다 지도를 그리고 또 기존에 저장된 지도와 비교하여 계속 지도를 업데이트하기도 해. 그래서 가구의 위치가 바뀌어도 걱정 없다고. 이 정도면 얼마나 정확한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네, 코앞에서 멈출 만큼 정교하게 움직이는 건 이미 겪어봐서 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도를 통해서 로봇 청소기는 자신이 지도의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되지. 그래서 지도를 다 돌면 스스로 청소가 끝났음을 알고 충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는 거란다. 어? 저기야, 우리 가족이 사라진 지점이. 아, 맞다. 혹시 로봇 청소기가 빨아들인 곳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그렇다면 먼지통으로 가야 할 거야.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고마워요, 3D 센서. 별 말씀을. 굿럭. 아, 작은 먼지와 반려동물? 저는 반려동물이 아니고 북극여우예요. 흥! 야생동물이죠. 저는 작은 먼지 맞아요. 바람에 휩쓸려 집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북극여우, 메모,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내 이름은 사물인식 센서. 나는 이곳에서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일을 하지. 어? 근데 렌즈가 하나네요? 아까는 두 개던데. 나는 사물의 정체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 한눈에 딱! 오, 한눈에 딱? 한눈에 딱? 딱 보면 딱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했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정보들을 이 수첩 안에 열심히 기록했어. 그 결과 명령에만 움직이는 센서가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센서가 되었지. 어, 저기! 반려동물의 똥이 있어요! 내가 쓴 거 아니거든! 가장 조심해야 될 사물이지. 절대 밟아서는 안 돼. 이렇듯 비슷한 높이여도 반려동물의 똥은 피하지만 방문턱은 사뿐히 밟고 지나가지. 바로 수많은 반려동물의 똥과 수많은 방문턱을 반복적으로 학습한 결과라고. 이렇게 인식한 정보는 바로 위층에 알려줘야 돼. 아, 자화자찬 3D 센서 아저씨 말이죠? 근데 왜요? 운전하는데 참고하라고 말해줘야지. 어, 난데. 지금 내가 표시한 좌표는 개똥이니 특별히 조심해야 할 거야. 어, 그래. 다음에 보자고. 친한 사이인가 봐. 안 어울려. 3D 센서와 나는 친구이자 동료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많은 일을 함께 하거든. 3D 센서가 앞에 장애물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주고 전방에 장애물 발견!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다시 3D 센서에게 알려주지. 장애물은 똥이니 특별히 조심할 것. 최고의 콤비구나. 마치 우리처럼 말이야. 사물인식 센서처럼 똑똑함을 담당하는 건 나고. 그나저나 너희는 여기 왜 왔니? 아, 먼지통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이쪽으로 가보렴. 무슨 일이든 항상 정확하게. 고마워요, 사물 인식 센서. 로봇 청소기의 하이라이트, 청소 구역에 온 걸 환영한다. 우와! 근데 왜 저희가 이렇게 둥둥 뜨는 거죠? 바로 이 모터 때문이지. 1분에 최대 6만 번 이상의 강력한 모터 회전은 이 안을 진공 상태와도 같은 낮은 기압 상태로 만든단다. 왜 이런 낮은 기압 상태로 만드는 건데요? 재밌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바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지. 청소기 내부의 기압이 외부에 비해 낮아지게 되면
고기압 상태인 청소기 외부 공기가 저기압 상태인 내부로 빨려 들어오거든. 그때 외부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먼지와 이물질도 함께 들어오는 거란다. 바로 기체의 이동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아, 기체 이동 원리? 그게 뭔데요? 우리가 빨대로 음료수를 마시는 원리를 생각해볼까? 빨대를 컵 안에 넣고 빨면 입안에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때 대기의 압력에 눌려있던 음료수가 압력이 약한 빨대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란다. 아,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안으로 빨려 들어온 거구나. 저길 봐! 혹시 이 안에도 태풍이 부나요? 안으로 빨아들이는 게 끝이 아니지. 그 다음은 돌리고 돌리고! 잘해요! 돌리고 돌리고! 들어온 먼지를 계속 빙빙 돌리는 거지! 마치 사이클론처럼! 그럼 먼지와 공기가 분리된단다. 그런 다음 먼지는 먼지통으로! 공기는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아! 아까 로봇 청소기 위에 올라탔을 때 어디선가 바람이 나왔어! 이제 사이클론이 멈췄어! 모터 아저씨!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잘 가렴! 야,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 야, 어? 제가 거의 은하 철도지. 근데 밥 먹었냐? 먼지 승객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한 도착을 위해 곧 환승할 예정이오니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아, 여기 있다! 어머! 여기까지 무사히 찾아왔구나!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저 북극여우와 함께 모험을 하면서 왔어요! 덕분에 로봇청소기의 원리까지 알게 되었다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준비됐지? 그럼! 로봇청소기 안에선 다양한 센서가 다양한 일을 하지. 찰칵 3D 센서는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빙글빙글 라이다 센서는 360도 빛을 발사하여 장애물과의 거리를 감지하지. 그리고 똑똑한 사물인식 센서는 장애물의 정체를 한눈에 딱 알 수 있지. 그 다음은 모터의 차례. 강력한 모터 회전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빨아들이지. 그 다음 돌리고 돌리고 사이클론 작동. 먼지는 먼지통으로 공기는 다시 밖으로. 이게 바로 로봇 청소기의 작동 원리. 예! 와, 대단한데? 정말 고마워요. 이건 별거 아니지만 감사의 의미로. 고마워요. 잘 가. 고마웠어. 안녕. 이야, 어느새 네 개나. 이제 프리즘도 다시 찾았겠다. 그렇다면 어? 근데 이걸로 어떻게 연락을 하지? 안녕!